많이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시작된 퀴쇼 이제 그 끝을 알게 된데요. 뭐 아실 분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가장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어쨌든 무대에 올라섰으니까 저는 본명은 최휘성이고요. 올해 나이 33살 며칠 지나 34살 2002년도에 안되나요로 데뷔한 가수 휘성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제 공연을 이제 보러 오시는 걸 항상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첫 곡 부를 때 굉장히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숨이 막혀요. 입이 마르고 오늘은 오히려 손발이 차가워지네요. 거의 그 정도로 오늘 공연에 대한 어떤 저의 어떤 긴장감 어떤 좀 결의 같은 뭐 그런 것들 좀 남달라요. 또 일산이 일산이 한때 또 제 구역이었어요. 일산에서 제가 좀 놀았어요. 일산에서 한참 이제 뭐 거미 씨랑 뭐 빅마마 씨, 아 빅마마 친구들 멤버들 그때 뭐 원티드 멤버들 당시에 한참 활동했었던 모든 스태프들이 다 일산으로 이사 와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살기 참 괜찮은데 어때요? 살기 좋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제가 없는데 좋아요? 죄송합니다. 연애세포가 떨어져서 썩을 멘트를 공연장이 좀 건조해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제 물 마실 때마다 인용 소리가 자꾸 나올 거예요. 굉장히 높은 소리가 계속 들릴 텐데 개의치 마세요. 그냥 오늘 어떤 공연의 어떤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어떤 연주의 하나구나 퍼포먼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공연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 인썸니아 그리고 가슴 시린 이야기 결혼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는데 난감해요. 저한테 무기와 다름없는 그 세 곡을 그냥 오프닝으로 바로 연달아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 뒤를 어떻게 풀어갈까 항상 난감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켓을 잠깐 체인지를 하고 그리고 잠시 대화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휘쇼 2014 휘쇼 고향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내 우리 이쁜 막내가 서른이 넘고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나니까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빠지지가 않고 그래서 자세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좀 꾸정하고 그래도 상관없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피게 되네요.
좀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제가 몸을 다루니까 여러분들 너무 뒤뚱뒤뚱하다고 속으로 놀리지 마시고 네. 이따가 저 또 춤추면 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납니다. 굉장한 방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공연은 전체적으로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또 게스트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그런 게스트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특히 오늘은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좀 핫한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네.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 해를 품은 달의 OST로 제가 자작곡을 넣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네.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반 번 나왔었는데 잠깐 스쳐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가. 네. 눈물길이라는 곡인데 맛보기로 네.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길 발라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